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해가 떴는지 아십니까? 아미 널 좋아해! 여러분, 근데 윙크하면 왜 좋나요? 잘 살려니까! 심장이 멎어서! 윙크하면 심장이 멎는다고요? 네! 너무 잘 살려서!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죽는다? 죽으면 안 되지. 저의 윙크를 받고 싶은 쪽은 어디인가요? 어느 쪽이 제일... 목소리가 큰지 한번 시험해서 하나 둘 셋! 이쪽이었습니다. 자, 윙크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볼 테니까요. 재빠르게 찍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토끼네요. 뭐야, 너네 왜 그런 거 쓰고 있어? 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돌려보냈는데?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100만 볼트! 종국이 신발한 거 많이 받았네. 네, 이게 되게 독특한데? 세영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종국이랑 여행 갔을 때 썼던 거예요. 호랭이네요, 호랭이. 종국이랑 여행 갔을 때 썼던 거예요. 나도 하나만 줘봐. 세영아! 이거는 우리나라 좀 받지 말라 했어. 애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인 좀 주셨구나. 네, 열심히 해주시죠. 오케이, 재요. 미니마우스 쓰자. 태영아! 형은 늙어서 이런 거 쓰면 안 어울려. 제가 지금 옆에 입술 터가지고 지금 크게 웃으면 안 돼가지고요. 짧게 웃습니다. 장난들도 다. 아, 저 대박. 아, 형. 축하! 축하! 자, 여러분들, 저희의 사연이 끝이 난데 마지막 두 개씩. 예예예. 방탄소년단이 다 같이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멤버 각각 어떤 배역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이걸 뭐 제목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정해주세요. 일단 레몬 형은 저기 어?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호빈이야. 오, 일단 레몬을 호빈은 그냥 제이홉 역할로. 아니 나 이미지가 너무 뻔한가 봐. 호빈은 제이홉 역할로. 엄친아. 엄친아. 어, 예. 그런 느낌. 엄친아의 그 되게 밝은 친구 역할이 호빈 형. 야, 그 친구 역할 아니야. 그리고 아, 너 참 부러워. 그 슈가 형은 만년 2등. 랩머는 1등이고 나 2등이야. 라이벌이야. 슈가 형이 라이벌이고 혼자만 뒤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애야. 진이 형은 선생님. 오, 선생님. 청춘 드라마네요. 아, 미마티자. 진이 형은 그 다른 학교 엄친아. 다른 학교? 진이랑 싸우는 거야. 형이랑 나랑 붙어야 되네. 국가 선거 100위는 진이랑 왜 붙는 거야? 살짝 비형은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어? 부산에서 왔다. 비형은 태형 씨는요? 살짝 불량한 학생. 자, 본인은요? 저요? 저는 감독님.
감독이죠, 감독. 드라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네, 다음 질문. 성진 오빠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거, 일단 읽기 전에 제가 살짝 대답하고 좀 첨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아, 오빠 커버송 올리기는 참 오랜만인데 혹시 이번에 커버송 하나요? 목소리 진짜 좋아서 커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작곡을 작업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형님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덕분에 계속 풀어야 돼요. 저 사람 덕분에 계속 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빨리 나옵니다. 혹시 사실인가요? 아니 지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런 건가요? 이거 흠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한 걸 수도 있어요. 누가 빨리 줬는데? 커버송보다 자작곡이 네, 빨리 나오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 해보겠습니다. 네, 진영. 예, 이번 앨범 만들면서 아미에게 꼭 말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저는 이번 앨범을 하면서 저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나요? 저요. Thank you. 네, 마트버스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가. 네, 뭐라고요? 아니, 코너의 유래 좀 도망쳐주세요. 네. 네, 그리고 뽑아도 이게 나왔어요. 제이홉! 디오니소스 엔딩 여정 제이홉! 엔딩 잡힐 때 무슨 표정 할까? 무슨 포즈 할까? 연습했다? 안 했다? 표정! 연습한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연습한 거 하나만.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보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러진 않아요, 막. 아 그래요? 네네 안돼. 제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많이 봤어요. 제이 그러면 엔딩 요정 위크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씨. 하나, 파이, 이 얘기를 V 때 왜 꺼내가지고 6, 7, 8 이제 못하겠네요. 집중 숨어봐도 풀릴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저는 네. 뭐 하고 계세요? 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아이템 강화가 성공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죠. 강화 실패하면 하루 종일 울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그냥 소파에 여러분 약간 뭐 시트콤 찍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도 간만이라 굉장히 좀 어색어색 하지만 그래도 약간 초연인 것처럼 해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되게 진짜 네. 간만에 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학생하는데 막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와 이것도 텀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거 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또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실 때도 항상 조심히 가시고요. 저희가 아직 남았잖아요, 활동이. 열심히 힘내서 빡시게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처럼 엄숙하게 안 끝내주시고 우리 예전보다 현장 팬사인의 현장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즐겁게 한마디 하고 좀 귀엽게 끝내줘. 아 이런 분도 우리 태영이가 잘했어. 그렇지 태영아 부탁해. 자 잠시 사진을 멈춰주세요. 자 아미 여러분 오늘 우리만의 이렇게 추억을 만들었는데 어때요? 아미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일주일 활동 남았으니까 우리 또 이쁜 추억 만들어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사랑해요. 둘 셋 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사진은 안 찍었네. 죄송해요. 제일 중요한 DS를 안 찍었습니다. 오케이. 자, 뭐라 볼까요? 첫 번째, 예, 우리 요즘 밀고 있는 포즈. 크리크하게 하고. 요. 하나, 둘, 셋. 힙하대요, 형님. 힙을 힙이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힙하지 않습니다. 민아, 여기야! 우리 오빠! 자, 두 번째 뭐랄까요? 태영아, 여기도! 두 번째.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추천받습니다. 귀여운 거야, 나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어, 히치하이킹. 오케이, 좋아요. 1, 2, 3, 4. 마지막 추천 맞습니다. 히치하이킹을 왜 뒤로 하는 거죠? 내 말이? 앞으로 하지 않나요, 보통? 히치하이킹을 보통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자, 여러분, 마지막! 뭘, 여기, 여기세요? 아, 여기 우리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고 갈까요? 마지막으로? 남주 씨 부시면 안 됩니다. 아, 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냥 앉아서